안녕하십니까. 방진의 특급 에이전트 K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e are interested in Korean firepower weapons. Can you find some Korean firepower systems such as cannons? 20 billion won. 20 billion? 아, 200억이나 있어. 너 부자구나. 잘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국가대표 선수들을 직접 찾아가보는 특급 에이전트 K입니다. 오늘 어떤 의뢰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해외 바이어분이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중간에 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했고 바쁘니까 정리를 한 거죠. 절대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오늘의 미션이고요. 200억? 저한테 지금 200억을 준다는 거죠? 제한시간이 18시간이네요. 18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방문하신 곳이 한국방위산업진회고요. 이게 올라가시면 도와주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1일 선배님을 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 아니에요? 어벤져스 어셈블. 아, 뭐 다 회사요? 그냥 회사구만. 저는 특급 에이전트 K라고 합니다. 아, 예, 아유. 네. 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미션을 받았거든요. 아, 화력 끝판왕이요? 200억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고 뭐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기 관련해서는 일단 좀 뭐 저희가 책이 많습니다. 주변은 있고요. 잠시만요. 이거를 잠시만요. 예. 이거를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온라인 방산 전시관을 구축을 했거든요. 담당자분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아니고? 예. 해외사업팀? 예, 해외사업팀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사업팀이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런 미션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제가 특급 에이전트다 보니까 특급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온라인 전시관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쇼핑몰들 좋은 그렇죠. 데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예. 쿠땡이나. 쿠땡. 저는 쿠땡 쓰거든요. 네, 저도요. 아, 쿠땡 쓰세요? 네네. 쿠땡과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쿠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결제가 안 돼요? 예. 방산 제품 특성상 실제로는 사고 팔 수는 없는 쿠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2 소총 한 자루 갖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아, 근데 뭐 미국은 합법이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제가 지금 받은 미션이 200억으로 화력 끝판왕을 찾아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어디에 투자합니까?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내려가서. 아, 직접?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마스크가 바뀌었잖아요. 어떠신가요? 아,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아무튼 온라인 또 전시회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구글로 한번 들어갈 수 있나요? 닷컴. 성인 인증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건 아마 구글봇이 아마 잘못 인식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당황하시는데? Korea Defense Products Guide. 뭐 이렇게 반짝거리고 저 나사인 줄 알았네. 저희가 160개사 정도가 탑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알파벳 순으로 돼 있습니다. X나 Y로 시작하는 회사는 무슨 죄예요? 검색을 통해서. 아, 검색을 이제, 통해서? 예. 그럼 우리는 화력이니까 Explosives로 한번 가보시면요. Explosives 터지는 거? 예. 쿠땡이랑 비주얼이 좀 많이 다른데요? 쿠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화면이 바로바로 떠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느리다. 해서 접속이 안 된다. 우리 미션이 200억 예산으로 화력 끝판왕을 찾아주세요 였는데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K9 자스퍼가 있죠. 아, 그건 뭐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K9을 검색하면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술이네. 예. 보시면은 상술이잖아요, 이거. 아니, K9을 쳤는데 제일 위에 K9은 안 나오고 스크롤해서 내려야 이거 보게. 이마트 들어가면요 뺑뺑 돌아. 원래 안 살려던 거 하나름 들고 나오잖아요. 얘는 뭐예요? 궁금하시면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한국말을 읽으려고 이거
요 밑에 요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쿠팡에서는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지만 그쵸? 이걸 어떻게 사야 되냐, 우리 이거 관심 있다 라고 먼저 문의를 하는 게 결국 첫 번째는 만국 공통어인 이메일이네요. 그렇죠. 왜 쿠팡은 없죠? 노르스 코리아 없는데? 코리아 노스로 돼 있네요. 정모 네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걸러요 또? 예예. 예. 깔끔하게 K9으로 다 통일하고 싶어요. 200억을 태우려면 몇 대 태울 수 있습니까? 가격이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약간 이 방산 쪽에. 저기요, 그럼 내가 200억을 태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략적인 금액 정도는? 대략적인 금액은 알죠. 다섯 대 보시죠. 다섯 대? 우리 아파트 단지밖에 못 지키겠는데? 독일 다주포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다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도 저는 중화기가 중요하니까 K9 쪽에 뭐 개인화기라든가 좀 이것저것을 좀 섞어서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 그 K2 소총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만먹만 쓰자. 박격포 같은 거. 어우 81mm 보기 싫다.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야. 하도 많이 써가지고. 81mm 100개 다 걸어다닐 수 없잖아. 어, 요건 또 제가 경험했던 차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예예. 예. 신형입니다. 아 신형? 예예. 예.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그럼 500대가 필요하네. 제가 굉장히 이 메딕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이 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엠뷸이 열 대는 있어야지. 마음 편하게. 이 정도로 하고 해군의 이템, 공군 이템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있죠. 훈련기는 뭐 말 그대로 훈련할 때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혹시 이거는 대당 대충 얼마? 아. 잠수함이나 잠수함이요? 항공모함 이런 거 있습니까? 1400톤급이면 예.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요? 큰 사이즈입니다. 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또 되게 든든하겠네요. 가격이요? 네. 든든하네요. 진짜 많이 든든하겠네. 네네. 넘보지도 말하는 소리였구나. 이렇게 어, 한번 네. 입찰을 넣으면 네. 할 수 있습니까? 미션 성공? 할인을 받으시면 가능하실 것도 같고. 할인을 받아야 돼요? 업체 입장에서 가격을 더 늘려드릴 수 있어도.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 좋은 가격에 더 잘 받아줄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K9 막 100대 팔았어. 와. 네. 그럼 얼마 받습니까? 아, 저희는 받는 게 없습니다. 1년에 내는 회원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아, 수수료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일절? 네. 그러면 확실하게 이 플랫폼, 온라인 정시 홍보관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해외 바이어가 접속해서 우리 방산 제품을 분야별로 컨택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지난 11월에 일산에서 DS 코리아라는 큰 방산 전시회가 개최가 됐어요. 저스메키 단장님께서 와서 미국도 못 만든 걸 한국이 이렇게 먼저 만들었다,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너무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뿌듯한 느낌이긴 했습니다. 몇 초로 잘릴진 저도 모르겠어요. 좀 해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산물자 온라인 전시장 사용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상상도 못했던 게 일단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얼마나 편해요.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딱딱딱 보고 모든 거를 한꺼번에 보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건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미션 왜 그렇게 한 거야? 뭐야 이게? 난 제한 시간이 문제일 줄 알았는데 200억이 문제였네. 200억으로 뭘? 난 또 200억을 태워서 뭐 또 이제 짠하게 뭐 구축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200억은 굉장히 방산에서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 알아가세요. 온라인으로 한 방에 딱 한눈에 볼 수 있다, 만약에 더 상세하게 어떤 아이템이 알고 싶다거나 어떤 회사가 알고 싶다거나 또 하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에이전트 K